아이를 키우다 보면 누나 응? 이게 기름도 웬만한 거 그냥 못 쓰잖아요. 너도 아시지만. 아유 지방 걱정을 예. 좀 줄인 거를 써야지. 안심유? 어 그럼. 안심유 이런 그럼. 거 써야 돼. 안심. 요즘은 이런 거를 웰빙 웰빙 하잖아. 이건 아이들 생각하고 뭐 이런 걸 써야 돼. 이거를 내가 묻혀가지고 먼저 튀길 거야. 예. 그러면은 거기다가 먼저 버무려 주라고. 알겠습니다. 잘해요 제가. 내가 또 오늘 보니까 너무 부인한테 잘한다. 너 고등학교 나면은 많은 여자들이 굉장히 부러워할 것 같아. 왜 김태규 씨 같이 못해주냐고. 이제 남자들 못 만날 것 같아. 남자들이 이제 너를 좀 이제 싫어할 것 같아. 그동안 네가 좀 호감되었는데 남자들한테는 네가 좀 비호감이 될 것 같고 여자들한테는 아주 그 호감으로 이제 완전히 바뀔 것 같아. 반면에 차라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야 맛있겠다 이거. 맛있지. 아. 새우가 배배 꼬아있네 이게. 부끄러운지 그냥 이렇게. 어? 새우들이 안 컸인가 보다. 근데 왜 이렇게 딸을 흘려? 물 한 잔. 아우 왜 그. 아우. 컵도 왠지 왜 이렇게 럭셔리에 집에 있는 거 같아. 아 맛있겠다 이거 빨리 먹어야겠다. 와. 시원하다. 빨 떨어지자마자 아, 배운 거예요. 예, 배우셨나봐요. 아니, 이게 너무, 인간적인 거예요. 네. 아유 감사해요. 그거 누나니까. 아유 고마워요. 저희 집에 이렇게 단지상처럼 이렇게 해본 적 없었어요 저희 집에요. 왜요? 그 결혼하고 바로 임신해갖고요. 입덧하고 막 그러니까 놓쳐버린 거예요 그걸. 네. 잔치를 안 해본 티가 나네. 이게 횟집버전이야. 여전히. 아이고 미안해. 횟집버전이야 횟집버전. 정찬우 씨는 결혼한 지 지금 얼마나 되셨죠? 저는 97년도 했으니까요. 아, 한 번 한 거죠? 아직 한 번이 아니라 네, 아직까지. 14년? 그러면은? 결혼한 지요? 12년. 왜? 12년인가요? 쌤이 좀 흐리시네요. 횟수로 13년. 김태균 씨는 결혼한 지가? 제가 2005년도 했으니까 이제 횟수로 5년 차죠. 5년 차. 제가요? 네. 이거 촬영하면서요. 네. 아우, 질문을 던지면요. 네. 다들 못 먹거든요. 네. 근데 나 이렇게 잘 먹는 사람 처음 봤어. 그쪽에서 질문을 할 때 그 사이에 못 먹어. 예. 물론 기회가 없어. 예. 요리해 주고 이런 건 어때? 왜 궁금한 거야? 그냥 음식에서는 이번에. 저도 요원은 이번에 그 앨범이. 아니 당신 아니요. 오늘 당신 아니, 집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잘 먹어요? 남의 집이니까. 아니 근데 아내 얘기 좀 해봅시다. 아내. 아예 아내. 예. 두 분은 안 싸우니까 혹시 부부 싸움은 어때요? 부부 싸움 안 해본 부부가 있을까요? 예. 뭐 때문에 싸워요? 주제. 술 먹고 들어온다고. 술 많이 드시죠? 많이 먹죠. 조탈실 내가 신입 때 딱 보고 나서 입술 보고 나서. 야. 술 잘 먹겠다. 입술이 술 잘 먹는 입술이 따로 있나요? 입술이 도톰하긴 해요. 통해가지고 입술 크잖아요. 술 잘 빨아먹게 생긴 입술이 있어요. 분명 우리나라 이제 음주 문화가. 근데 정말 미안한 게 안 자요. 전 집사람이 안 자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요. 그러니까 좀 제발 좀 자라. 피곤한데 왜 안 자니? 근데 안 자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 그게 너무너무 미안해요. 근데 그 안 자는 게 뭐 오기로 안 자는 건 아니야. 아니에요. 네. 오기로 안 자는 게 아니라 네. 오기로 했으니까 안 자는 거죠. 오기로 했으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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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문제가 다 걸린다니까 하나가. 그러면 김태균 씨는 아직은 아내랑 이제 결혼 생활이 5년이니까 네. 아직도 아내가 가끔은 섹시해 보이고 그럴 때가 있나요? 네, 그럼요. 섹시해 보이고. 누구세요, 누나? 정찬호 씨는? 우리 유형이 됩니다. 우리 유형이 됩니다. 이런 말하면 부인이 서운해하지 예쁘죠? 않을까요? 그래. 아, 근데 그렇잖아요. 이게 10년 이상 살면 누나는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10년 이상 살면 전 새로 해서 이제 2년 됐어. 누나! 그래. 걱정돼서 이제 그쵸. 술을 많이 먹으니까 네. 걱정스러운 그런 거예요.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뭐. 자 그러면은 결혼 생활을 이제 어느 정도 해봤으니까 나 이럴 때 우리 아내 무섭더라. 저는 늘 무섭습니다. 늘 무서워요? 늘 무서워요. 진짜? 표현이 이게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나라는 놈을 그
어떤 여자가 만나서 살잖아요. 예? 살기 힘든 놈이에요. 왜요? 왜? 제가 참 살기 힘든 놈이에요. 왜? 어떤 면에서? 맞추어서 살기가 힘들다고요? 예, 예. 보기에 남들을 더 챙기는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아, 자기 가족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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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옛날 아빠들 중에서 바깥에서는 100점짜리인데 집에 와서는 0점짜리 아빠들이 있거든요. 그런 성향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이 정찬우라는 놈을 안고 같이 사는 자체는 되게 힘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다 보듬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두렵고 저분이 계셔서 내가 사는구나. 저분이라는 네? 단어까지. 아, 그럼요. 이야. 존경하는구나. 약간 존경심, 경외심 같은 게 있어요. 믿거라 하고 네, 믿는 네.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 네, 그렇죠. 내 마음속에는 항상 그런 게 있는 거죠. 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럴 수 있구나. 이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못할 텐데. 우리 부인이 이 얘기를 듣고 그냥 기가 그냥 감동. 그러니까요. 전 그런 것 같아요. 와이프가 되게 현실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판단 연기가 되나요? 상황 판단을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할 때 저보다도 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제가 밖에서 이런 결정을 하고 와서 아 이건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게 너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 순간이 좀 약간 무서워요. 내가 이 일을 내가 잘 했는지에 대한 검사하는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 저 결제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잖아요. 왜? 사람 인간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와이프가 얘기해주는 것들이 물론 이제 다 의존하진 않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저는 그런 것이 조금 두렵지 않나. 재원이 밥 안 주냐? 재원이? 재원이는 밥 안 줘요, 근데? 고급밥 안 먹어요? 우리 작가들이 다 알아서 좋아요. 아, 재원아 먹었니? 야, 저 짜장면 먹고 있는데